해서 노래를 하는 것도 있어. 그렇게 잘 되는 와중에 왜 갑자기 유학을 떠나신 거예요? 2003년에 떠날 때도 사람들은 연출 유학이라 그랬는데 왜 갔냐면 노래가 안 슬펐어요. 제 노래가 더 이상 가짜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비원해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명품 입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 노래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할 필요 없다. 내가 내 노래 안 슬픈데 뭐하러 노래하냐. 그러니까 나도 이제 배부르고 간 거다. 제가 3,000달러 딱 그때 집이 세 채 있었는데 다 팔아서 여기저기 나눠주고 3,000달러 갖고 가서 미국 갈 때 느낌이 그냥 뭔지 모르지만 바닥을 치자. 그러면 노래가 좀 다시 슬퍼질래나? 네. 미국에 뭐 기반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3,000달러 딱 갖고 가서 뭐 대책도 없이 간 거네요. 그래 그냥 가서 어떻게든 살겠지 뭐 노숙을 하든 뭘 하든. 근데 나를 아무도 모르는 백인들 있는 데 가서 그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막 그렇게 막 노래하고 싶었어요. 네. 막 그냥 잠 오면 잠 자고. 근데 그러다가 공황장애가 온 거죠. 정신병이 미국에서. 네, 미국에서 처음 네. 오게 된 거예요. 오, 그 공포는 하여튼 제가 응급실에 거의 뭐 기어왔어요. 공황장애래요. 네. 패닉 어택, 앵자이어티 어택, 염려하는 병, 공황장애. 그날 기억이 나요. 3,000달러 중에 약값이 837달러인가 나왔어요. 되게 비싸요, 약값이. 네. 그 영업비도 비싸잖아요. 집에 와서 내가 바닥을 친다고 왔는데 감사할 일이 있네. 정신병 땡큐다. 오케이. 이게 한편으로는 걱정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설레는 거 있잖아요. 네. 야, 이거 내가 이것까지 왔다 이거지. 오케이. 딱 이 상황에서 노래 딱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정신병이 땡큐라고 생각하다니요. 딴 따라가 쉽게 오는 것보다 돌아서 죽지 않으면 좋은 노래 나오는 거고 아니면 죽든가. 차라리 이거 축복이다. 누군가가 주신 축복이다. 오래 아픔. 노래로만 봤을 때. 음악하는 사람은 그냥 아픔이 아픔으로만 안 끝나니까. 바보같이 널 보내놓고 하루 못 견뎌 그리워한다. 네가 없이 난 숨 쉴 수 없다. 저희도 생각에는 옆에 누가 항상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힘들고 외롭거나 그럴 때 전화 통화하거나 이런 분들도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이런 건가요? 이런 건가요? 진짜 못해 음악을 내고 네 여러분 이번 주 몰래 선생님 김자호 씨의 소울메이트 선생님과 이해주 씨입니다. 저희들도 반갑지만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전혀 예상 못했어요. 왜냐하면 화천에 사시는데 잘 못 나오세요. 일단 반가워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구를 버리지 못하는 어린 왕자. 지구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중에서도 아주 작은 섬 독도를 저버릴 수 없는 남자 김장훈을 사랑하는 작가 이효수입니다. 선생님 반전이 있으셨어요. 그러게요. 선생님 성인 줄 알았는데 와 김장훈 씨를 오히려 더 돋보이게 싫어가. 제가 가끔 봅니다. 이 승승장구를. 근데
박재훈 씨 영입되고 상당히 재밌어졌어요. 아, 네. 이런 말씀해 주시는 분 선생님 처음이세요, 진짜. 이런.